타던 사람이 만약 이걸 타면은 엄청 답답해 할 것 같은데, 타는 사람이 이걸 타면 별말 안 할 것 같아요. 갑자기 수입차를 사게 됐어요. 차가 좀 필요해가지고 큰 한 연도 차 하나 사야겠다 싶었는데, 그냥 보러 갈까 했다가 프로모션 보고 그 80개월인가 60개월 무이자 이런 거 그걸로 한 거예요. 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뭐 그런 꿈은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아요. 첫째는 바이크 타는 거, 둘째는 지프 타는 거. 저는 이제 지프 쪽은 아니었지만 픽업 트럭 타는 거 있잖아요. 그냥 미국에서 보이는 그런 트럭 타고 다니는 거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트럭을 샀고 지프도 이제 꿈을 접을 수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지프를 갔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넘사벽인 거예요. 지프를 꿈을 접었지 내가. 어떤 차하고 비교한다든지 뭐 이런 건 있었어요? 아 있었죠. 그 소렌토를 그 매제 차를 탔었는데 괜찮더라고요. 아 그래서 아 역시 SUV를 사야겠다. 아 소렌토 맞네요. 저걸 사고 싶었거든요. 그러니까 소렌토. 저도 디젤 타지만 디젤은 장기적으로 뭐랄까 소외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. 썬더님처럼 이렇게 오래 타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뭐 하나 사면 오래 타고 이런 사람들은 가솔린으로 그냥 유지를 해야 돼요. 나중에 디젤은 진짜 골머리 많이 썩어요. 물론 연비에서 좀 혜택을 많이 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부품값이 비싸고 뭐 들어가는 게 많아. 매연저감장치 뭐 이런 거 들어가고. 그래서 차값이 기본적으로 비싸고 1년에 한 3-4만 이상 막 타가지고 기름값 세이브할 거 아니면은 디젤은 안 건드리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해. 노후 디젤 뭐 이런 거 다 소외당하고 막 차 지금 강제로 폐차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.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10년 탄다고 봤을 때 디젤은 그때 막 차값 뚝뚝 떨어지고 막 그럴 거야 아마. 이 가격대로 이제 국산차를 만약에 넘보게 되면 펠리세이드나 소렌토 살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거랑은 조금 제가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디젤이잖아요. 그래서 가솔린하고 디젤하고는 또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소형 SUV급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코나, 뭐 스포티지, 그 다음에 쌍용에서 코란도, C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거랑 수입차는 뭐 티구안이나 미니에서는 컨트리맨 이거랑 좀 비슷하더라고요. 근데 미니 컨트리맨은 조금 이거보다는 더 작을 것 같고 티구안하고 약간 비슷할 것 같아요. 폭스바겐 티구안. 근데 요즘은 다운사이징 엔진이 많이 들어오니까 억지로 막 끼워 맞춰가지고 비교할 만한 차는 없어요. 대체할 만한 차가 없다는 거지. 출력이나 뭐 이런 걸로 비교하면 아까 말한 대로 2000cc 터보나 1200cc 터보랑 약간 비교할 수 있는데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있거든요. 배기량이 깡패다. 그리고 또 이게 배기량 터보가 아니라 배기량으로만 막 밀어붙이는 그런 힘 같은 것도 또 무시 못하거든요. 왜 사람들이 그 가격이면 이거 사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이건 약간은 독보적인 카테고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제가 타보니까는 지금 잠깐이지만 탔잖아요. 타보니까 그 의외로 안 나간다는 느낌은 좀 못 받겠어요. 제가 좀 느긋하게 다니는 그런 거에 익숙해져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는데 아 이게 악셀이 좀 무겁네. 좀 가볍게 막 눌리는 느낌이 없고 딴 사람들은 뭐 동의를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바이크를 타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클러치감이 스트리트 750 같지 않고 883 클러치감 같은 그런 악셀링 느낌이 있어요. 무거워, 묵직하고. 국산차는 그 탔을 때 네. 보다는 이게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네. 아. 이게 제일 큰 요소였던 것 같아요. 지프에서도 이거 레니게이드 말고 컴패스랑 많이 비교했었는데 맞아요. 근데 이게 더 제 감성에 더 예쁜 것 같아서 지프 라인업에서 나이를 굳이 나누자면 얘는 약간 젊은 느낌이고 컴패스는 약간 30대 느낌 그러니까 30대 후반 정도 느낌? 뭐 랭글러나 이런 것들은 아예 카테고리가 다르니까 빼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건 약간 50대 느낌. 나중에 이제 나가가지고 외관 보면서 얘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차의 그 아이덴티티가 있는 그런 디자인들 있잖아요. 현대적인 그런 디자인 느낌이랑 옛날에 그 각진 디자인하고 약간은 조금 짬뽕이 좀 돼 있지 않나. 아 네 그 네. 믹스된 느낌이 네 믹스된 느낌이 좀 있죠. 차주님이 또 디자이너잖아요. 디자인적인 감각. 아 네 그냥만 보면은 네. 랭글러 오버랜드? 네. 네, 이게 마음에 들지만은 네. 근데 좀 제가 타기엔 좀 가격이나 뭐 이런 거나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실내 같은 경우도 어릴 때 랭글러 집에서 랭글러를 타가지고 아 그때 좀 많이 불편했거든요. 어릴 때도 초등학교 때도
네, 그래서 그 느낌이 있어서 네, 실내도 이 정도면 됐다 싶고 처음에 타기 전에는 오 생각보다 아담하네 이런 느낌인데 딱 타니까 엄청 광활한데 여기가 대시보드가 엄청 광활하고 차가 길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차가 좀 넓어 보이고 이러려면 이걸 좀 길게 뽑는 경우가 있거든요. 실제로 작은 느낌은 안 들고 이게 천장이 높아서 네. 오 그러네. 그리고 이게 뭐라 하죠 이거? 파노라마 선루프. 네, 파노라마 선루프가 튀어있는 느낌이 나서 그렇죠. 개방감이 있죠. 그래서 뒷자리에 앉았을 때 그때 처음에 살 때 그때도 뒷자리에 앉았을 때 개방감이 좋아서 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거든요. 지금 지나가는 뭐 K5나 이런 차 보더라도 선루프 하나 해놓으면 실내가 훨씬 더 넓어지는 그런 느낌을 확실히 주긴 줘요. 그리고 나도 앉은 게 엄청 크거든요. 웬만한 승용차 뒷좌석 타면 여기 다 택시 탈 때도 마찬가지. 지금 더 많이 타가지고 뭐가 불편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거주 공간은 훌륭하다 이런 느낌 들고 미국 차에 대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. 좀 싸 보인다 그리고 마감이 좀 저렴하다 그렇게 막 싸구려를 썼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. 젤 윗트림이라서 어, 이거 젤 상위 트림이에요? 네. 아, 플렉스 중에. 아, 지프라서 4인구동 선택한 건 아니죠? 어, 맞아요. 4인구동 아니면 지프 살 이유가 있나? 아, 그렇지. 지프. 따뜻할 때는 모터사이클 많이 탈 것 같은데, 겨울에 많이 탈 것 같은데, 그때 생각하면, 아, 눈 올 때 좀 잘 탔으면 좋겠다. 아. 어디든 가고 싶을 때 갔으면 좋겠다. 눈 올 때, 뭔가, 그래도, 이루는 일 뭐 이런 거. 맞아, 맞아. 탈 것이 기준이 모터사이클인 것 같긴 해요, 지금. 네. 그래서 개방감도 좀 맞으면 좋겠고.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은 갑자기 차를 타면은 갇혀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. 아, 네, 그, 지금 그렇죠. 그렇게. 네, 그 갇혀 있는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서 파노라마 선루프 넣고 떠나는데 제약을 받으면 또 내가 위축되는 그런 느낌 받지 않으려고 겨울에도 언제든지 어디 갈 수 있게. 그러면 뭐 4인구동 사야지. 저도 그래서 4인구동 탔잖아요. 옛날에 4인구동을 탔을 때 여행을 가려고 탄 건 아니지만. 일 갈 때 있잖아요. 겨울에 일이 몰려 있거든요. 그러면 제설 작업을 하면 꼭 그러면은 그거를 못 넘어서 일을 못 가요. 그때 일단 탈출해야 큰 도로 나와서 어디를 이동할 수 있거든요. 그때 4인구동 진짜 잘 써먹었어요. 4인구동의 그런 기능도 좀 있지만 주행 안정성에 좀 더 특화된 4인구동 아닌가요? 아, 그건 잘 모르겠네요. 잘못이라. 잘못이라. 근데 뭐 검색해보니까 그래도 지프라고 오프로드 그 주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험로를 막 산에 올라가고 막 이러려고 레니게이드를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. 여행 다니고 아니면 또 외곽에 나갔을 때 비포 정도로에 대응하고 이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내 생각에는 AWD 잘한 것 같긴 해요. 이런데 이렇게 밟으면은 새 차라 그런 거 아니지? 쇼바는 엄청 좋아요. 소음 유입도 생각보다 더 그리고 가솔린 차라 좀 조용한 것도 있고 그리고 2400cc니까 힘을 좀 덜 쓰면서 가속되는 그런 느낌도 엄청 좋고 느낌 되게 좋은데? 사람들이 왜 까는 거지? 그 유튜브에서 실내가 시끄럽다고 하는데 제가 타보니까 모터사이클 타서 그런가? 아, 조용한데? 이게 시끄러우면 나 저번에 리뷰한 것처럼 벌써 이게 확 느끼셨지거든요.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나 지금 밟는 순간에 뭐 의식하고 밟은 게 아니고 그냥 한 80km 정도 나간다 생각하고 밟았는데 시끄럽다는 느낌 없는데 저는 오히려 심심해가지고 고동감 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 했었는데 아크라포빅으로 바꿔야 되나? 아크라포빅 그러면 반스는 어때요? 네, 반스 괜찮네. 일정한 속도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배기량이 높으면 RPM을 좀 덜 쓰잖아요. 엔진이 좀 빠르게 일을 덜 한다는 의미고 소음 발생이 조금 적다는 거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000cc나 1500cc급에서 4000rpm하고 2400cc 같은 경우는 뭐 한 2500에서 3000rpm 정도만 쓰면 되니까 근데 오히려 소음에 있어서는 2400cc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. 아니요, 아니요. 이 차, 디젤 차가 있었거든요. 네. 예전에. 그게 시끄럽다고 했던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.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죠. 깔 정도의 그런 불편함은 나는
못 느끼겠는데 지금. 이걸 선택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실내에서 봤을 때 차박 그 뒤에 뭐 다 접히고 그 평타 이 정도면 됐다 싶고 이 정도면 적정하다 싶어서 물론 실내는 컴패스가 더 적정하던데. 우리나라 저도 마찬가지지만 난 큰 거 좋아하거든요 무조건. 더 이상 뭐 미국 차처럼 큰 차 이런 거 말고 같은 값이면 큰 거를 고르는 스타일인데 큰 차를 고름으로 인해서 오는 불편함이 또 있어요. 주차를 하면은 좁아가지고 못 내린다거나 아니면 옆 차에서 이렇게 꾹을 한다든지 문콕을 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. 초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. 크면 좀 부담스럽다? 마력이나 토크 이런 거 제가 재원을 좀 봤는데 제 차하고 비슷해요. 디젤 2.2 터본데 180마력 정도 되는데 얘도 170 몇 마력 정도 되거든요. 차가 무겁잖아요. 이거보다는 좀 크고 무거우니까 아마 출력이나 나가는 느낌이나 이런 게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. 2.4 가솔린이 장기적으로 관리 측면이나 뭐 이런 거 보면 훨씬 더 유리하다. 뭐 미국 차 중에 50몇 년씩 60몇 년씩 관리되는 것도 있잖아요. 걔네들 다 가솔린이잖아. 할리도 마찬가지고. 그런 거 보면 딱 알 수 있지. 가솔린 차가 관리하기 편하다는 거. 나이 좀 더 먹으면 이제 큰 차를 타지 않을까요 이제? 지프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아까 내가 얘기한 그랜드 체로키로 가야지. 한번 타봤는데 좋더라고요. 아 그럼 그 최고급인데. 네, 확실히 리뷰만 보고선 믿을 게 못 되는 게 물론 남들 리뷰하지만 아 그거 보고 야 그거 뭐 안 좋다는데 뭐 문제 있다잖아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각자 감성이 그렇죠? 다르다고 생각하는데. 네. 그리고 성향이란 게 있잖아. BMW 타던 사람이 만약 이걸 타면은 엄청 답답해 할 것 같은데 벤츠 타는 사람이 이걸 타면 그냥 별말 안 할 것 같아요. 딱 느낌이 그래. 이게 막 밟았더니 안 나간다 막 이런 거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십시오. 지금 깜빡이 내가 써보니까 깜빡이를 한 번만 탁 치면은 트리플 시그널이 오거든요. 근데 얘는 길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또 한번 해보긴 할 건데 수동 모드로 변속했을 때 이질감이 있다거나 변속 충격 못 느끼겠죠? 못 느끼는데? 변속 된지도 모르겠죠? 지금 4단까지 올렸어요 벌써. 지금 5단인데? 봐, 이질감이 없어. 이런 거 진짜 좋다. 몇 단까지 올라가요 이거? 9단이라고 하더라고요. 아, 6 안 올라가는데 속도가 더 안 붙어서 그런가 보다. 시내에서는 한 5단 정도면 충분히 수동 모드 쓰는데 이질감이 없고 이제 여기가 그나마 이제 시내에서는 이런 고바위가 없는데 요 동네가 약간 언덕이 있어서 불편한 게 없나 그런 거 좀 볼게요. 멈추는 브레이크 잡아주는 거 있어요? 혹시? 네. 발 놓을게요. 하나. 3초 정도면 얘가 풀려버리네. 하나. 둘. 2초. 2초 안에는 밟으란 소리. 그치? 보통 이거 브레이크 잡을 때 이 브레이크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. 우리가 밟는 브레이크 말고 밀리지 않게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 그런 거 할 때 보통 소리 나거든요. 윙 착 윙 착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는 그 소리도 없어. 실내 자체도 방음은 조금 있단 된다는 소리예요.